안녕하세요. 초보 탈출 김선생입니다. 차량에는 화재를 대비해서 비상용 소화기 하나쯤은 꼭 구비해 두셔야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차량의 화재는 특이하게도 초기 진압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피해 범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량용 소화기가 없으시거나 혹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차량용 소화기 아주 가성비 좋은 제품 하나 가지고 나와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가시안 차량용 가정용 소화기입니다. 특이하게도 차량용뿐만이 아니라 가정용으로도 굉장히 유용한 제품인데 오늘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나 집에는 소화기가 있는데? 하면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분말 소화기 가지고 계신 분들 무조건 요 소화기 하나 구비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차량용 소화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차량의 화재는 보통 사고 시에 기름이 흘러나와서 휘발유 또는 경유가 흘러나와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화기 특성상 그 화재의 종류에 따라서 진압이 가능하고 불가능한 소화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가시안 소화기는 과연 휘발유와 경유 화재를 얼만큼 진압할 수 있는지 그 성능에 대해서 한번 직접 테스트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 한번 보러 가실게요. 일단 소화기를 사용하시기 전에 뒤쪽에 보시면은 사용 방법이라든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스프레이 제품인데 흔들지 않고 그냥 사용해도 된다고 써 있고 2에서 3m 정도 거리를 둔 다음에 뿌려주라고 돼 있습니다. 뭐 특별한 방법은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휘발유입니다. 휘발유 화재. 자, 남아있던 물씨도 소화액에 의해서 다 전부 점화가 되는 게 보입니다. 저기 소화액이 전혀 안 묻은 부위에 불씨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옮겨 붙지 않는 게 보이시죠? 휘발유를 제가 잔뜩 뿌렸음에도 이 정도면 뭐 거의 완벽하게 진화가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휘발유나 이런 기름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진화가 되더라도 아까 저기 구석이 지금 맞아 꺼져버렸네요. 저렇게 불씨가 살아있으면 그 기름에 불이 옮겨 붙기 때문에 다시 불길이 확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화액이 완벽하게 진화를 해주기 때문에 전혀 불이 옮겨 붙지 않고 남아있던 불씨마저도 소화액에 의해서 서서히 다 꺼져버리는 게 보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경유입니다. 경유. 기름을 부었는데도 이 소화액 때문에 불이 붙지가 않습니다. 소화액이 붙지 않은 쇠나무에다 다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경유입니다. 경유. 일부러 불씨가 커질 때까지 기다렸는데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흔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와, 아직 새거예요. 새거 2초밖에 안 뿌렸습니다. 자, 그냥 분사되면서 소화액이 퍼지니까 주변에 있는 불씨까지 그냥 한 번에 다 잡는 거 보이셨죠? 자, 보신 것처럼 차량 화재의 특성과 비슷한 휘발유 그리고 경유 화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진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여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차량용 뿐만이 아니라 가정용으로도 굉장히 월등한 성능을 발휘하는데 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가정용? 나는 집에 소화기가 있는데 하시는 분들 바로 요즘에는 가정에도 이런 소화기들 분말 소화기들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이 가정용의 이 분말 소화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 써보셨나요? 이 소화기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변 환경 잘 보세요. 주변 환경을 미리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변 환경을. 물론 여기는 흙밭이긴 하지만 자, 제가 주변 환경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여기가 우리 집 주방이라 생각하고 간단하게 가스레인지 후라이팬에 식용유가 가열돼서 작은 불꽃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우리 집에 있는 분말 소화기로 불을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안전핀을 이렇게 꺼가지고
멈추지도 않습니다. 한번 터지면 얘는 보이세요? 한번 터지면 이 주방에 이거 놔도 한번 터지면 이거는 다 나올 때까지 분말소 하기는 이렇게 한번 터지면 멈추지 않습니다. 아 이거 집 주방에서 하려고 했는데 큰일 날 뻔했네. 보이시나요? 아주 처참합니다. 여기가 여러분의 주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자, 간단한 불 하나 끄겠다고 가스레인지에 후라이팬 위에 식용유가 가열돼서 붙는 간단한 불을 끄겠다고 물을 부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영상을 첨부해드릴 텐데 기름에 불 붙은 데다가 물을 부어버리면 폭발까지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정에서 후라이팬에 불이 붙었다고 해서 물을 부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방금 생각하시던 집에 우리 집엔 소화기가 있는데 하는 저런 만약 분말 소화기라면 그 간단한 가스레인지 불을 하나 끄기 위해서 지금 이 사태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가시한 소화기 간단하게 집에다 하나 정도 구비해 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휘발유 화재나 경유 화재에는 월등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가정용으로도 굉장히 유용하겠죠. 가정에 분말 소화기 갖고 계신 분들, 아 우리 집에는 소화기 있어 하면서 갖고 계시다가 가스레인지에 간단한 화재 진압한다고 그 분말 소화기 터뜨렸다가 온 집안이 수태밭이 된다는 거 영상으로 보셨을 겁니다. 차량용뿐만이 아니라 가정용으로도 굉장히 월등한 성능을 자랑하는 이 가시한 소화기, 제가 고정 댓글과 아래 상세 설명란에다가 구매 링크 기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아직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안전을 위해서 차량용 소화기 꼭 구비해 두시고요. 가정에도 하나쯤 구비해 두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생 광고 언제나 직접 써보고 별로라고 생각하면 광고 안 하는 거 아시죠? 저는 3개 구매하겠습니다. 차량의 안전을 위한 필수품 소화기 꼭 구비해 두시기 바랄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